그날 오후 마음에 비질진 또 한 사람, 충주에 따로 사는 아내를 만나러 간다. 이게 허해졌어. 이제 뭐 젊은 부 같네. 머리색이 이제 그냥 하얀이었나? 지난번 장모님이 와 계셨을 때 토라진 아내를 두고 그냥 돌아온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다. 가뜩이나 장모님까지 뉴욕으로 돌아가셨으니 쓸쓸해하고 있으라네. 특별한 데이트를 해보자 계획을 세웠다. 8년 전에 그 만났던 성황당이 있는데 그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아마 와 있을 것 같은데. 저기 보이네. 8년 전 그날처럼 먼저 나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. 8년 전에 그 스타일, 예? 8년 전에 똑같은 띠. 그 처음 만났을 때. 마음 먹고 똑같이 꾸미고 나왔는데 대번에 알아봐 준다. 이러니 마냥 미워할 수가 없다. 그런데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기엔 장소가 예사롭지 않다. 처음 데이트를 여기서 한 거예요? 왜요? 재밌어요, 이런 거. 특한 문화? 여기 무슨 에너지 있어요? 몰라도 느낌이 있어요? 뭐 이런 걸 다 알아.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봤잖아, 이런 어떤 이건 토속 신앙에 대해서. 뭐 잘 알고 있더라고. 그리고서 몇 군데 많이 알더라고. 그래서 뭐 저보다 더. Contact some spirits. Help me please. Safety, healthy. 8년 전 기순 씨가 표범 사진전을 열었을 때 처음 만난 두 사람. 맹수를 사랑하는 남자.